인큐베이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을 며칠 키워서 이식에 적합한 비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통상 사용하는 인큐베이터는 여러 비알을 한꺼번에 배양하고 한 사람의 비알들을 한 배지에 넣어서 여러 개가 한 군데에서 같이 배양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알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열어서 배지를 꺼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문을 열다 보니 가스의 조성도 달라지고 관찰하기 위해 꺼낸 배아 역시 유해한 여러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배화 관찰경은 배지 하나당 배아 하나만을 배양하며 배아의 발달 과정을 인큐베이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상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일단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발달 과정이 저장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즉 3일째인데 첫날부터 이틀째까지 분열한 과정이 보고 싶을 때 바로 재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에 적합한 비알을 연구원들이 고를 때 훌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인큐베이터에 비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배아 관찰경에 인공지능과 타임랩스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가 배아를 실시간 또는 재생 과정을 통해 세포 분열 정도가 제대로 잘 되는지 보고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배아를 연구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면, 인공지능 관찰경은 그 외 여러 발달 과정 전반을 모두 체크한 후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보다 이식에 적합한 비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아예 연구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인공지능 관찰경이 최종 비아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요. 사람을 기계가 고른다는 약간은 디스토피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건강한 비아를 이식해서 임신율과 정상 분만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생명윤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비화 관찰의 경우 다핵화 현상을 70% 이상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핵화 패턴을 보이는 비화의 20%는 결국 비정상적인 비화 발달을 보이고 세포가 깨지는 절편화 현상을 보여 결국 착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림을 보시면 다핵화 현상이 없는 군이 진한 녹색 그래프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상 임신율, 착상률이 다핵화 현상이 있는 군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I 배아 관찰경은 실시간으로 배아 분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배아 관찰경은 배양실 내 공기에 떠다니는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로 인한 배아의 오염, 발달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공지능이란 연구원들이 배제된 채로 관찰경의 현미경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배아를 골라내는 것이지만, 이 정도 레벨의 관찰경은 지금 개발 중이고 현재 인공지능 관찰경은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알고리즘에 따라 배아가 분열 중일 때 평가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골라주고, 세팅할 때 연구원들이 정해준 확신 수준 정도에 따라서 더욱 건강한 배아를 골라주는 정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만 확신 수준을 너무 낮추면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배아까지 포함될 수 있고, 확신 수준을 아예 100%로 올려버리면 하나도 선택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한 배아 관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문들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 진행 임신율과 정상 분만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좋게 나타났고 유산율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하고 배아를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모든 배아 발달 과정을 초정밀 광학 렌즈로 촬영하여 데이터 전체를 보관할 수 있고 다핵화 세포 현상을 관찰하여 비정상 배아를 걸러낼 수 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이식 가능한 비아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많이 보급되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